2014년 4월 16일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은 295명, 실종 9명, 사망자 중 246명은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이 사고를 보는 두 개의 상반된 관점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첫 번째 관점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사고는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과 규정 위반, 청해운수 회장의 탐욕, 운항관리사의 업무 소홀, 항만청 직원의 태만, 공무원들의 봐주기, 해경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된 인재였다. 과연 이러한 관점이 세월호 사고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까? 심리학자의 이론 중 사후 과잉 확신 편견이란 것이 있다. 이 편견은 인간이 사고와 사고 관련자들이 처해 있는 복잡한 상황을 매우 단순하게 보고 인간의 잘못된 행동만을 부각해서 보게 만든다. 두 번째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한 배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숙한 상황 판단으로 발생한 잘못된 행동의 배경에 어떠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월호 선원은 허용 화물 적재량의 두 배 가까운 과적 화물을 제대로 묵지 않은 채 선적했다. 과적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배의 평형수를 무리하게 뺐으며 이로 인해 배 자체의 복원력이 상실되었다. 항해 경험이 부족한 3등 항해사는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 실수로 배를 급선회 하였고 결국 무리하게 회전하는 과정에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전복하였다. 이러한 선장과 선원의 잘못된 행동의 배후에는 청해진 해운의 모태인 종교단체로의 자금 유출에 따른 열악한 재무상태로 오는 부담감이 있었다. 또한 승객의 안전보다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업 풍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 여객 산업의 영세성과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다. 인간의 잘못된 행동 이면에 존재하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장의 경우는 회사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압박과 본인 업무량을 줄이고 싶어하는 상반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작용하고 있었다. 선장은 회사의 좋지 않은 재무 상태로 오는 부담감으로 짙은 한기로 2시간여 지연된 출발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기존 항로 대신 조류가 빠른 맹골수로를 지나는 단거리 항로를 선택하였다. 또한 자신의 업무량을 줄이면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위험한 맹골수로를 지날 때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3등 항해사의 조타실을 맡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운항했어도 지금까지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선장의 행동은 안전과 사고를 가르는 경계선까지 이르게 된다. 이 경계선을 지나기 바로 전까지는 선장은 최소의 비용과 업무량으로 안전 운항을 하는 유능하고 노련한 직원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청해진 해운이 과거에 물류 발전 대상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장은 경계선이 가까이 있는 줄을 모르고 더 적은 비용과 업무량으로 운항을 하는 도중 경계선을 넘게 되고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세월호 같은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서는 선장 외에도 선원, 운항관리사, 해경구조대원, 해상교통관제센터, 청해진 해운, 인천항만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해양경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일선 선원에서부터 정부 부처까지 많은 사고 관련 당사자가 있다. 이들도 선장이 처했던 것처럼 안전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들의 복합적 작용이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서 인간의 역할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첫 번째 흑백 논리의 관점으로 보면 시스템 속에 있는 인간은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약점이며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하지만 두 번째 관점에서 인간은 전체 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사회에서
각종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졌으며 그로 인해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한다. 인간이 만든 안전 절차나 규제가 다를 수 있는 영역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는 영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인간만이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 예상치 못한 사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역설적이겠지만 결국 인간은 전체 시스템의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전체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반된 관점에 따른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다를까? 첫 번째 관점에서는 인간의 잘못된 행위만을 강조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를 찾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책임자만을 일방적으로 탓하게 될 때 사고 관련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세우는데 급급하게 된다. 사고 조사는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 근원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종료되기 쉽다. 새로운 담당자는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맡게 될 때 장기적으로 같은 경제적, 사회적 압박을 받는다. 또한 업무량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더해져 과거와 같은 비슷한 사고는 또 발생할 것이다. 1993년 서해 회류호 사건으로 292명 사망.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로 101명 사망. 1995년 서울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로 502명 사망.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192명 사망.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294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5건이나 발생하였고 어쩌면 또 다른 사고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관점으로 사고를 볼 때 우리는 사고가 인간 행위의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하지만 단순히 책임자 색출과 처벌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즉, 사고 조사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이 어떻게 인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대응책을 찾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비즈니스도 안전 자체가 비즈니스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모든 비즈니스가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해야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어쩔 수 없이 안전과 사고 경계선 근처에서 성립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고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배우려면 이러한 비즈니스가 처해 있는 긴장 상태, 사고가 발생하는 복잡한 메커니즘,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결국 당신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